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오늘은 연애운이고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진짜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타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5개예요. 선택지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 자, 5개 중에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진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1번 선택지고요. 정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1번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 좋아한다는 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의 타로 보이시나요? 이런 힘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가 한 가운데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는 뜻이고요. 태양의 타로 있으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피하셔야죠. 볼수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 뭐 썸남일 수도 있고요. 뭐 커플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어쨌든지 간에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떤 좋아한다는 확신, 고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태양의 타로와 그 다음에 이렇게 황제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의 타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인의 타로가 시기적절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백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소식의 타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 이분은 여러분에게 고백의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실 때 눈빛에서 벌써 뭔가 나한테 사인을 주고 있구나. 고백하려고 하나. 그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좀 피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뭐 먼저 알아서 피하셔야겠죠. 사랑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 뭐 연애나 썸을 조금 즐기시고 싶은 분이시라면 상대방이 너무 빨리 고백의 타이밍을 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뭐 그거 말고는 뭐 악마도 없고, 무너지는 탑, 뭐 부정적인 타로가 전혀 없으니까요. 뭐말 그대로 재미있는 연애, 뭐 즐거운 뭐 관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애운 상대방이 속마음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고백의 타이밍을 재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확답을 드리려고 이런 뭔가를 좀 꿍꿍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훅 들어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태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타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서 말도 안 되는 고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뭐 좋아하고 마음이 맞는 분이시라면 모르겠는데 엉뚱하게도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참 곤란한 상황을 뭐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연인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고민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즐거운 이벤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해석을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 해석을 듣고 계시겠죠. 네. 어쨌든 그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고백이에요. 고백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 자신감 있게 고백을 해 오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즐거운 이벤트네요. 그분이 고백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조금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해석이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길 바라면서 1번이었습니다. 자, 연애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진짜 그 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고요. 두 번. 자, 연애 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진짜 그 말은 무엇일까요? 썸남이든 뭐 커플이든 상관없고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차, 완성, 광대, 소식, 그리고 사랑이에요. 뭐 연애 운이라 그런지 사랑의 타로가 계속 끼어 나오는데요. 아마 이 정도면은 여러분과 어느 정도의 관계에 진척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약간의 권태기 그런 걸 느끼고 있다. 지금 아마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런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흥미가 좀 떨어졌고 너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기대가 조금 사라졌다고 할까요? 자,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로 상징되듯이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편안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같았던 사랑의 어떤 아주 긍정적인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은 좀 사라졌으니까 좀 편안하게 가자. 그런 말을 아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얼굴 보자마자 막 가슴이 쿵쾅거리면은 심장병 걸려서 죽는다는 얘기 있죠. 어느 정도 편안해졌고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냉정하게 우리 조금 좀 편안하게 가자 그런 말을 아마 상대방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 너무 달렸어요. 전차부터 완성, 그리고 광대, 그리고 새로운 소식, 너무너무 좋은 의미들이 사랑으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뭐 커플이라면 뭐 그야말로 최고의 사랑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사랑이 조금 식어버렸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편안함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닌 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이미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고, 편안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변심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너지는 탑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긍정적인 타로가 같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타로는 무너지는 탑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변심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조금 편안해졌고 좀 냉정하게 뭐 가슴 설레임이나 그런 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이어나가는 그런 관계니까 너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 그런 거를 좀 서로에게 요구하지 말자. 이제 좀 편안하게 가자.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썸이나 뭐 커플, 짝남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마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조금씩 변형해서 대입하시면 아마 딱 들어맞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초반에 좋았고요. 너무 초반에 많이 달렸습니다. 이제 조금 사랑도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 지혜로운 그런 시기가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좀 이해하고 바라는 거 조금씩 줄이고 그러시면은 충분히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괜히 자꾸 조언으로 가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차분하게 가자. 뭐 흥미가 식었다는 게 아니라 뭐 감정이 식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초반은 이미 지나섰으니 너무 급하고 뜨겁게 가기보다는 좀 더 열정을 좀 줄이고 자신의 일하면서 좀 편안하게 가자. 뭐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차의 완성이 너무 초반에 달리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무너지는 탑이 있지만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서로에게 좀 편안하게 가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상대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2번이었고요. 포타.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요거 약간 위기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완성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타로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기술 발전, 능력 개발, 뭐 이런 학업이나 뭐 직장 운 쪽에서 뭔가 대단한 근데 발전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상황이 바뀐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만은 좋지 않아요. 자, 왜냐면은 이렇게 전차의 타로, 예, 그리고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자, 그 얘기는 굉장히 바빠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다. 예, 그런 책임감이 많은 분이시겠죠? 예, 이렇게 노인의 타로도 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떨어져 지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꾸물꾸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요렇게 뜬금없이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것 같으시고요. 예, 쓸데없이 이분은 책임감만 많아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도 될 일인데, 좀 바빠지고 자기가 여기에는 집중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과 뜬금없이 뭐 이별이라든지 이런 걸막 말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죽음이라는 상황이 이분의 책임감을 자극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분을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 상황을 조금 미리 좀 예감을 하시고 안심을 좀 시켜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뭐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는 게 다른 사람 발목 붙잡자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조금 이해해 가면서 일 열심히 해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갑자기 뭐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내가 바빠서 너한테 잘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뜬금없는 멘트를 날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이분을 조금 이해시켜서 그런 마음을 돌려놓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노인의 타로로 상징되는 그분이 좀 책임감이 많다. 근데 뭐 책임감 없는 사람이 어딨나요? 뭐 사랑을 지키는 건뭐 책임감 아닌가요? 예, 섣부른 그런 말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이분도 바빠지면 멘붕이 오는 분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잘좀 얘기를 하면 되돌릴 수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연말이 가까우니까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그냥 폭발? 조금 얄밉긴 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게 그분을 바쁘게 하고 책임감을 엄청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그만 만나라든지, 이제 연락 못 해라든지, 요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상대방, 잘좀 다독거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약간의 뭐 그만 만나자, 뭐나 이제 바쁘니까 너랑 못 만나, 뭐 이런 거를 진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3번이었습니다. 폭타. 연애운이고요.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자, 연애운 네 번째 선택지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안타깝지만, 이건 이별이에요. 이별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분이시네요. 자, 이렇게, 죽음의 타로 나와줬고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가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약간 떠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분입니다. 이렇게 전차의 타로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여러분의 지금 이별을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 상황을 좀 피해 가시려면은 그분과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분의 입에서 이별이라는, 죽음이라는
연애의 종결, 예,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예, 일단 좀 떨어져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방패를 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약간의 사소한 다툼, 그리고 조금 멀어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예, 그 이분들 문제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예, 자신의 감정이 놓인 좀 식었다고 해서, 예, 이렇게 이별을 고한다. 그거는 좋지 않죠. 예, 분명히 감정이 굴곡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고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금방 또 이렇게 상승의 기류를 탈수 있습니다. 이분도 예, 욱해서 전차 상징되는 욱해서 이별을 말해버릴 수 있어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감정이 부딪힌다. 칼과 예, 지팡이로 상징되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별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좀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노인의 탈로 이해하시고 좀 피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분이 지금 생각하는 건 이별이에요.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죽음. 그분 생각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그냥 예, 사람을 만나고 사귀다 보면 좀 감정이 틀어져서 감정이 대립돼서 좀 욱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거기서 오는 건데 착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 드린 것처럼 일단 좀 피하세요. 그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도 죽음까지 이별까지 말해놓고 분명히 후회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욱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예, 감정 대립이 있다고 해서 예, 이별을 말하는 이분이나 이별을 받아들이는 아마 여러분이나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분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별, 이별의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연애운 커플이 아니시라면은 썸이나 예, 뭐, 짝남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분이 여러분을 잘 모르시고, 그냥 이별, 뭐,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분의 주위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예, 좀, 소화기는 피해가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별이에요. 이별, 그리고 뭐, 싫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순간에 욱해서 나오는 얘기고, 감정의 대립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그냥, 냉정하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욱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피하시고, 예.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하고 싶은 그 부정적인 말을, 진짜 소나긴 피해 가시면, 현명한 예, 만남 이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번이었고요. 아, 상대방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연애운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예, 타로에서 예, 감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심판의 타로도 감정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행운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라는 거죠. 근데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에 있으니까 한번 거부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차가운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직구로 예, 황제와 교황과 전차로 상징되는 예, 돌직구로 아마 고백을 시원하게 해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짝남이나 썸남이나 예, 그런 관계시라면은 예,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아, 여러분이 살살살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은 바로 여러분에게 예, 고백을 해오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예. 무언가 지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예, 돌직구로 날아올 각입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고백이에요. 아주 속 시원한.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대해왔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황제가 있으니까, 예, 뭐, 그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을 또 주실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 사내, 이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분에게 또 어떤 믿음을 줄 것이고,
뭐 기다리던 고백이니까 여러분은 뭐 마음껏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가장 좋네요. 전차.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거예요. 예, 확실하게 예,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을까.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예, 좋아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 노래가 생각나네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딱 그 노래와 맞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그 노래에는 빠진 게 있죠. 이 전차의 타로예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아마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행운의 타로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고요. 예, 소식의 타로가 있으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예. 그 조금만이 얼마나 조금만일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 마지막 선택지는 너무 좋기 때문에 한 장의 타로 제가 더 해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조금만이 언제일까요? 그 조금만이 언제일지 한번 볼게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언제 고백을 해줄 것인지. 자, 무너지는 탑. 자, 그렇다면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들이대셔야 됩니다. 예, 그 시발점 역할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무너지는 탑이지만 예, 예, 요거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전차의 마음으로 들이댈 거예요. 하지만 예, 욕 타로 안 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지는 주셔야 되고요. 먼저 좀 들이대셔야 돼요. 예, 그분이 행동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이분은 자신의 틀에 또 갇혀 계실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먼저 예, 좀 행동하시면 그분의 고백을 이끌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거를 바라고 계신다면 먼저 예, 여지를 주시고 움직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5번 선택지였고요. 봉탁.